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생선이 있습니다. 못생긴 죄로 불교에서 굶주림의 형벌을 받은 귀신의 이름까지 물려받은 아귀. 지금은 억수로 이 못생긴 나무가 억수로 맛있고 억수로 좋다고. 이름만큼이나 천대받았던 아귀가 밥상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아귀의 사연이 지금 펼쳐집니다. 바다와 인접해 있어 1년 내내 싱싱한 수산물로 넘쳐나는 인천 종합어시장. 날이 차가워지는 겨울이면 이곳엔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아귀로 가득해집니다. 11월부터 12월, 1월, 2월 달까지 제철 최고 맛있는 시기입니다. 1년 중에. 예전만 해도 덤으로 주던 녀석이었지만 이젠 시장의 상석을 차지하는 생선이 됐죠. 아주 큰 특징은 이제 입이 굉장히 크고 대식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위가 커서 많이 먹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을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큰 입과 커다란 위로 모든 통째로 삼켜 녹여 먹는 특성 때문에 아귀 배 안에 생선을 꺼내 팔면 아귀값보다 더 나온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인데요. 이렇게 배를 갈라보시면은 뭐 가재미도 나오고 별의별 생선이 잔뜩 나와요. 악구 먹고 가재미 먹고 라는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아구 자체가 몇십 년 전에는 바다에다 그냥 버렸습니다. 그 내용물만 하고 그렇게 인기가 없던 것이 지금은 최고 상품으로 생선 중에 맛있게 변신돼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1년 내내 아귀만 전문으로 잡는 배가 30척이 넘어 아귀의 항구라 불리는 부산 다대포항. 바다에 어둠이 내리면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는데요. 예전만 해도 다른 생선을 잡을 때 딸려 올라오던 것이 고작이었는데 이제는 수심 100에서 200m의 깊은 바다에 사는 아귀를 잡기 위해 먼 바다까지 나가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에 따라서 가니까 좀 멀리 나가야 돼요. 다대포에서 1시간 거리 나가야 됩니다. 주로 아귀는 자망을 이용해 잡는데요. 녀석들이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수직으로 쳐놓고 그물코에 걸리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한 4시간 정도 있다가 그걸 이제 땡기거든요. 양망합니다. 오늘 어떨 것 같으세요? 망을 놓으시는 지금? 모르겠네요. 고기가 있을랑가 없을랑가. 확실히 빼봐야지 이제. 지금은 바다의 진객 대접을 받고 있지만 예전만 해도 생김새가 흉측해 잡지도 먹지도 않았다는 아귀. 조선 후기의 문인 이학규가 영남 지방을 여행하며 현지 음식을 소개한 책에도 아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별 괴상한 생선을 다 먹는다며 먹는 음식치고 참 구차하다고 표현했을 정도니 당시에도 아귀가 얼마나 구박받는 생선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아귀를
버리거든. 우리 우태 조상들이야 할 자기는. 근데 이 알고 보면 저 꼴다운들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고 다 좋아요. 바다에 춤을 해서 없어서 못 먹는 귀하신 몸으로 거듭났으니 아기 팔자도 참 모를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4,000톤 매년 그 정도 이제 잡히고 있는데 지금은 쓰임새가 굉장히 많죠. 과거에는 먹지도 않고 버려지다가 지금은 1960년도에 마산에서 먹는 방법이 개발되면서 그 이후로 지금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렇게 음식이 된 거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60년대 이후 아귀찜의 등장으로 전국적인 사랑을 받게 된 아귀. 덕분에 아귀하면 찜을 떠올리지만 어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신선하기 때문에 신선할 때만 잡을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사는 거 올라오면 바로 해를 펼리는 별미죠. 별미 한마디로 바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쫀득하고 달콤한 속살이 복어회와 견줄 정도죠. 이 아구회가 이 선수를 존중한대요. 맛있다고. 이 비린내도 안 나고 진짜 맛있다고. 옛날에 전대에 봤던 아기가 이 맛있는 아기로 요즘에는 진짜 일등이요 음식이라고. 억수로 맛있네. 와, 무려 12시간이 넘는 바다와의 사투를 마치고 드디어 무트로 옮겨진 아귀. 오늘 15 가구가 한 600km 가까이 됩니다. 잘 나온 편인가요? 예. 항구에 닿자마자 위판장으로 고이 모셔가는 가대포항의 인기 스타. 이곳에선 아귀의 어족 자원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지금 다대 우리 자망 협회에서 하는 자원 보류에 해서 지금 정해난 거고요. 15개를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 잡은 당일발이만 취급하는 데다 탄력이 좋아 전국 어디서든 알아주는 다대포 아귀. 아귀찜의 원조인 마산 상인들도 다대포 출신 아귀만 고집할 정도로 그 명성이 자자합니다. 다른 데 동해 이런 데 아구보다 외가 상당히 큽니다. 외 대창도 크고 그 다음에 당일날 잡으니까 신선도가 좋고요. 그래가지고 최고로 쳐주고 있습니다. 4월부터 시작되는 산란을 위해 영양분을 가득 축적하는 겨울철. 가장 맛이 좋다는 아귀. 일본에선 동짓날 아귀는 그림을 그려서라도 맛본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한겨울 다대포 아귀는 내장을 제거한 상태로 일본에까지 수출되고 있습니다. 선도를 오래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내장을 빼가지고 바닷물에 싹 씻어서 보관을 하면은 오래 가요. 부산과 마산에 이어 아귀의 고장으로 유명한 인천. 그 옛날 인천항 노동자들의 막걸리 안주였던 아귀가 인천 아귀 음식의 시작이 됐죠.
무드가에 그 어르신들 아주머니들 분들께서 그거를 이제 잡아오면은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막걸리 겸해서 팔으실 겸해서 서비스로 그냥 큰 대접이나 냄비 쪽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로 나가서 그때 당시 잡섰던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가게 찾아오셔가지고 잡수고 갑니다. 예부터 마산에선 말린 아귀를 사용해 찜으로, 인천에선 생 아귀를 사용해 탕으로 즐겨 먹었는데요. 특히 생 아귀로 요리를 할 땐 비린내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제 콩나물이랑 아구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좀 센 불에 좀 단시간에 빨리 끓여서 야채부터 이렇게 드시는 걸 하면 훨씬 맛있거든요. 콩나물과 미나리를 듬뿍 넣어 시원한 맛이 일품인 아귀탕. 보드라운 속살에 부위별로 다양한 맛을 내는 내장. 거기에 바다에서 만든 치즈라 불리는 아귀 간까지 더해지면 한층 더 깊은 맛을 자랑하는 아귀탕이 완성됩니다. 일명 애라고도 하고 아구 간이에요. 여기 들어가야지 아구탕은 훨씬 국물이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때론 담백하고 깔끔하게, 때론 매콤하고 칼칼하게, 어떻게 먹어도 좋은 아귀. 고소한 들깨를 곁들여 깊은 풍미를 자랑하는 아귀 들깨찜도 별미인데요. 사람들 입맛이 다양해지고 아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음식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구가 생선이 크다 보니까 별 비린내도 없이 콩나물이랑 들깨랑 버무리면 미나리 같이 어우러지면 아주 맛이 좋아요. 고소하고 부드럽고. 최고의 술안주이자 속풀이 해장국으로. 술꾼들에게 병주고 약주는 생선이 바로 이 아귀 인생이죠. 탁고기 먹다가 좀 탁탁하고 좀 목에서 걸린 것 같다 싶으면 또 이 부분을 먹으면 그게 또 없어져서 다시 또 먹고, 야채랑 콩나물 같이 먹으니까 된 것 같아요. 아구찜이 그래서 많이 먹어요. 아구찜. 몸이 피곤할 때 와서 먹고 가면 몸이 엄청 개운하고 몸이 확 풀리고 거기다 소주 한 잔 딱 걸치면 끝내줘요. 미남은 아니지만 도무지 미워할 수 없는 매력 만점 아귀. 돌아서면 생각나는 중독성 강한 그 맛. 이게 바로 아귀의 매력이겠죠?